인디언 물건? 인디언 물건이 아니고 조각권. 조각권? 어. 1884년. 내가 말했잖아 근데. 설립일이 언제야? 1884년. 설립일이 1884년이었니? 아니. 1800년. 맞았어. 근데 호주가에 뭐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가르쳐 주었거든. 아, 낙서 안 할게요. 아니요. 뭐요? 이거 여기서는 누가 하는가 하면 이거 현규가 하려고 했던 자리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누구요 그러면? 마틴 루터 킹. 마틴 켈리는 아니요. 막 이거 마틴 루터 이거 이어야 돼요. 마틴 루터. 자 이거 누구라고? 패트릭 켈리. 아 이거 왜 패트릭 켈리요? 제퍼슨이 누구냐? 토머스 제퍼슨. 너 제퍼슨 설명해봐. 누가 제일 설명해볼래?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토마토요? 토마스. 저요. 독립선언서. 에이 미국 제 3대 대통령이고요. 그 독립선언서 초안에 작성 있어요. 3대 대통령이 먼저요. 넌 봤잖아. 내가 쓴거잖아. 지가 썼었거든. 지가 검색했거든. 자 이건 볼까 이거. 어린이들 장난감 같은 성 같이 생긴 거. 스미소니언 캐슬. 캐슬의 뜻이 성이요, 그지? 네. 어, 스미소니언 성 같이 생긴 건물이 본부예요, 여기가. 여긴 뭐가? 뷰어인 어디 있어? 저기 요거. 이거. 어, 그거 알았어. 이건 뭐요? 한국 전쟁이냐고. 아니요. 자연사박물관. 아니요. 신문. 신문 아니요. 신문은 조국도 있어. 저 철로 옆에 철로는. 인디언. 인디언 박물관 밑에 이게 뭘까? 이게 비어에하고 나란히 있는 거. 항공 우주. 항자 들어가. 항공 저요. 항공 우주 박물관. 항공 우주 박물관이요 이게. 미끼죠. 어, 네가 검색한 거요. 근데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이제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이거를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감각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이건 어디 있는 거다. 이게 자연사 박물관이 이게 독립 기념 독립 박물. 역사 박물관이야. 좋아, 외웠어. 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중심에 뭐? 워싱턴 모뉴먼트. 너도 해. 제일 처음에 뭐야?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뭐?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모뉴먼트. 유식하게 나오면 오빌리스크 형탑이라고 해. 오빌리스크 해봐. 오빌리스크.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과 오빌리스크는 이집트의 옛날에 세계지 명물이요. 네. 스핑크스는 뭔가 알지? 네. 그 방귀 뀌는 아, 그 스사람만 스핑크스는 알지? 네. 그리고 저 피라미드도 알지? 네. 이거 하나를 잘 모르지 오빌리스크. 네. 어, 하지 마. 오빌리스크 얘도. 그러니까 이거를 연필탑 하는 건 아주 그 윤서 같은 애들 가르치려니까. 네. 그 연필탑이요. 이제 연필탑은 너는 제대요. 알았지? 제대했습니다. 네. 어, 뭐요 그러면? 워싱턴 모뉴먼트 유식하게 나면은? 워싱턴 모뉴먼트 오빌리스크. 오빌리스크 형탑. 오빌리스크 형탑. 어, 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다 딱 두고서 십자가에 가운데 놓고서 서쪽으로는 여기가 강이요. 포트맥 강이요. 강가에는 링컨 기념관. 포트맥. 저쪽 반대쪽에는 저기 국회의사당. 백악관 현직 여기 제퍼슨 기념관. 이게 다섯 개를 우선 알아야 다른 걸 알고 들어가. 응, 알겠지 어딘가? 알겠지? 네, 다 외웠어요. 어. 다 외웠지?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여기 강을 건너가서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원이요. 제가? 박동 현충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가야 묘가 있고 그 다음에 패트릭 켈리는 리치먼드라고 아주 먼 데를 가야 있어. 300km 이렇게 가야 한 3시간, 4시간 가야 있어. 그건 거가야 있고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도 멀리 가야 있어. 허쉬 초콜릿 거기 가서 할 거거든. 멀더라도 가야 하니. 멀더라도 가야 되지. 거기 체험 학습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일어서 봐. 두 사람. 저요? 둘 다. 이런들이 뭐예요? 저는 메인 팀장이에요. 팀장 공동팀장. 그렇지. 팀장과 공동팀장이지. 네. 그럼 팀장과 공동팀장은 하는 일이 뭘까? 애들을 잘 봐줘요. 아니 봐주는 게 무슨 소리야? 공기 잡는 거? 소중한 게 있는데. 공기 잡는 거? 아니지. 흐트러뜨리지 않게. 아니요,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어 길을 잘 지. 아니요. 아니요. 가는 대로 가는 걸 세. 아니요, 진행자잖아, 진행자. 아 제일 중요한 거래. 링컨 대통령에게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아 종이 치워. 링컨 하얀색으로 16대 대통령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하고 따져야 돼 그지?
거기 그 사람 그 젊어서 징역 갔다 이건 아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갔었어요? 아까 너 그런 거에 떨어졌어. 선거에 떨어졌다고 너 썼대. 나 쓸데없잖아. 아, 그때 노예 썼어요. 엄청 웃겨. 그 쓸데없는 걸 뭐 해놨어. 진짜 중요한 걸 안 가르쳐주고 그지? 그러니까 너들도 잘 들어. 이걸 알아야 돼. 그래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 기념관에 갈 것 같으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들이 모여서 우리가 진행자 진행자.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금 15개를 가서 너희들이 입을 열게 둘 중에 하나가 그럼 니 거 내 거가 없어 다 알아야 돼. 그렇지. 너들은 그러면 너들 둘이는 보조 진행 여 무슨 여 뭐 깨그리면 깨켜 거기서 깨켜 깨그리면냐 얘들 둘한테 가만히 멀대를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말을 걸잖아. 그렇지. 네. 너 이거 아느냐는지 뭐 여기 오니까 어떠냐는지 물어야 될 거야. 근데 제일 첫 번에 뭘 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언제라도. 지금 이 자리는 우리는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수입니다. 저는 김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서 동경이, 희원이, 소리, 미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리는 뭐든지 똑같아. 이거 외워도 원고 없어. 이 자리는 뭐라고 할래? 어느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는 앞 정면이고요. 여기는 저 뭐 여기 앞에 호수가 보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웅경아 너 여기 너 웅경이나 얘한테 이제 말해요. 여기 너 무엇으로 사진으로 봤지? TV에서 봤지? 안 봤더니 애들 봤다고 할 거 아니야. 봤지? 응. 봤잖아, 봤잖아. 근데 아, 여기가 뭐 언제 세워졌는지 너희들이 물을 걸 이제 그때 묻는 거요. 알았어. 그 다음에 저기 링컨, 여기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여기는 백악관 앞입니다. 백악관은 남쪽 부문이 있어. 북쪽이 있어.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얘기하고. 먼 곳으로 이제. 먼 곳으로. 먼 곳으로 들어. 다들 들어. 먼 곳 다 들어, 다 들어. 더 가. 저 미소 소리 더 가. 저쪽으로. 끝까지. 하나 더 가. 됐어. 너 이쪽으로 와. 할아버지한테 너무 붙어서. 말지 마. 너 심란 떨지 마. 심란 떨지 마. 너 이쪽으로 더 와. 할아버지. 너들 그 앉아있으면 최선이 말 걸 걸? 여기 과자가 있죠? 더 와. 과자하고 오래돼서 못 먹어. 잊어버리고 거기는 그렇게 안 먹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해봐. 누가 바꿔서 누가 먼저 시작할게요? 저요. 뭐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해야지. 그 기본 폼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잠만. 그럼 이렇게 인사를 보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소. 여러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돼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지금 현재 여기 이곳은 스미소니안 캐슬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럼 스미소니안 캐슬에 가는 걸 말하는 거?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총체적으로 전체를 까는 것은 소리도 잘 들어. 여기는 미국에서도 워싱턴입니다. 오늘 8월 4일이고요. 8월 6일이고요. 우리는 8월 2일 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몇 번째 날인데요. 이걸 해야 돼. 해야 되지. 오늘 며칠이요? 오늘 28일. 아니요. 거기서 이제 아무 날로 정해서 해야지. 3일. 3일부터 15일까지 있을 거야. 네. 그럼 몇 번째 날이고요? 지금은 어떤 자리? 그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할아버지가 이거 열어놔 줄게. 봐봐. 보이니? 원고? 네. 자, 너희들한테 이게 다 간 거요. 그렇지? 갔는데 이제 거의 확정이 돼가. 이게 월요일 날은 첫날 가서 늦잠 자고 오전에 쉬고 오후에 아틀랜타스 워터파크를 가. 왜냐하면 다른 때 가지질 않아. 이 날로 맞춘 거예요. 예약 문제 있고 해서. 그다음 두 번째 날은 스미소니안 캐슬 여기 네 군데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와 있어. 그러면 그날 걸 그 전날부터 암기를 하는 거야. 저 서류를 보고 어디를 간다. 링컨 기념관이 목요일, 금요일은 알링턴 묘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리치먼드 패트릭 헬리 거기, 일요일은 뭐 어디 운경이 그죠 BOA 운경이 원고, 10일 날은 모뉴먼트 예약돼 있어. 이날로 돼 있어. 1시 반인가 예약돼 있어. 제퍼슨 기념관, 역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유니언역, 뭐 상가 쇼핑, 펜실베니아 초콜릿 박물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날짜별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럼 첫날이 뭐야? 첫날이 국회의사당이네. 국립식물원하고 두 가지네. 자, 그러면 그 미소가 언제 검색한 거지, 저게? 네, 국회의사당하고 또 뭐예요? 국립식물원하고 두 군데를 가네, 그날. 시간이 남으면 신문사까지 가고. 국회의사당? 자, 우선 오프닝부터 해봐. 오프닝. 전체를 까는 거. 그거는 원고가 없다 그랬지. 응?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원고, 아니, 그건 국회의사당은 어떤 자리를 하느냐 하는 건 또 하면 되고, 지금 급한 거는 내가 전체를 까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하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언제 왔고요? 오늘이 며칠째고요? 8월 4일이죠. 8월 4일이라고 치면 돼요. 사실 그러면 어제는 하루 쉬었고요. 오늘 첫 번째로 계사당을 왔습니다. 은경이 같이 왔어요. 은경 어때? 힘들지 않아? 시원하, 피곤하지 않아? 음식 어때서 잠 편히 잤어? 이렇게 풀어가야 된단 말이야. 소리야, 뭐 이렇게. 네네. 제가 메인이요, 우선은. 네? 네 메인이 각각 바뀌어, 이렇게. 자, 여기서 첫날 메인이 누구냐? 아니 그거 모르지. 여기 가야 알지. 내려가 봐야 알지. 메인이 누구라고. 여기 가야 서 있잖아. 밑에 내려가야. 1일차 집에서 쉬는 날. 이게 아 이게 순서를 안 바꿔놨구나. 하지. 아 이거 스미소니안 캐슬 1번 맞네. 이승만이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국회의사당 이건 순서. 자. 하여튼 간에 앞에 거 각각 연습해봐. 여긴 어디입니다 하기 전까지. 하기 전까지. 일어서, 운경 일어서. 운경 일어서 앞에를 봐. 지금 저 영상 찍고 있어. 영상 찍고 있어. 아 진짜요? 응 찍고 있어. 여기는 미국의 수도 뭐뭐뭐입니다. 한 다음에 어서 와서 이렇게 연습해. 이런 좀 더. 아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자 무슨 교회? 세인트 존스교회. 세인트 존스교회. 그 교회에서 세계인들의 자유가 분등해라. 이건 인권운동이, 자유운동이요. 자유운동이요. 그건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정신문화의 가장 중요한 그 씨가 되는 그 자리를 가. 그 만사를 제치고 하는 게 제니네 집에서 4시간이나 가야 돼. 3시간 반, 4시간을. 그래도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를 가야 그 공기를 느껴. 그리고 거기에는 토머스 제퍼슨의 스승님이 묻혀 계신 어들이 그런 걸 보는 거야. 스승 이름이 뭐게? 모르지? 거 가면 써 있어. 조지 워시라고. 조시 워싱턴 아니야? 조지는 조지인데 워싱턴이 아니야. 워시요. 나 할아버지는 와이스라고도 하고. 워스. 조지 워스 그 워싱턴이요. 사람 이 이름입니까? 사람의 이 이름을 붙어서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은 성이고 조지가 이름이요. 근데 DC에 그 뭐예요? DC? 디스트릭트 저기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 워싱턴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그것도 다 배웠는데 얘는 안 배웠나 보네. 어, 그래요. 그거 다 가르쳐 줬는데 현기 아버지가 한번 해주고 우리 학장에서 했잖아. 저는 안 배웠어요. 그거 약자요. 그 워싱턴 그 구역이다. 그 뜻이죠. 콜롬비아 구역이다. 할아버지, 저희가 워싱턴에 가니까 영어로 할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할 말은 많지. 거기 애들 I'm hungry. 아이 hungry 그거 배고프다는 거 아니야? 12시 AU. 지금 12시가 지금 할아버지 점심시간은 아직 안 됐어. 몇 시에요? 한 달 점심시간은 12시 저 45분이요. 예. 왜 그럴까? 미국 시간에 맞춰서. 아니에요. 아, 저 항상. 그거 왜 그럴까? 이게 너희들이 제가 춥다 그러면은 소리가 미소가 춥다 그러면은 미소 아빠 보고 더 춥게 더 올리라고 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럴까? 그럼 감기 들지 제가. 네. 감기 들게. 더워요 할아버지. 왜 그러면 감기를 들어야 추워요. 들어야 그 면역성을 갖춰서 다시는
그 안전하고 지금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에 성공 못할 거에 대한 불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성공을 하면 크게 실패를 해. 나중에 더울 때는 지금 실패. 더울 때는 더덥게 해줘야지. 추워요, 더울 때는 추워요라고 하면은 더 추워요. 추워요.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말장난이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이 삼복더위. 지금 삼복이요. 어제가 중복이요. 맞아요. 삼복더위 아주 열대야가 오는 이때에 에어컨을 할아버지가 높게도 안 켰어. 그런데 추워요, 추워요 하면 딴 사람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전 진짜 그러면은 추워요. 너는 사는 데 대해 적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야. 공부 못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쁜 거요. 공부는 못 해도 상관없어. 아싸. 왜 그럴까?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하는 게. 지금 잘해야 될 것은 체력이요. 잘 먹고 잘 자는 거. 근데 추우면은, 아이고, 추워. 그러면 아빠가, 얼른 꺼줄게. 그래서 아빠가 더워도 땀을 빌리면서 얘 춥다. 이거. 그러면 애를 베리는 거요. 공부보다 100배, 1000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애를 저렇게 키워서 뭐 하느냐 이거. 아버지가 이기적이게 생각. 아버지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교육이 뭔가를 몰라 그래요.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더울 때는 더운 거에 적응하는 걸 가르치고 추울 때는 추운 것을 아이고 추우니까 안 나간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야. 추워도 나가야 될 일이 있어. 원래 그래. 아니 저 안 나가지 그럼 저 배 안 고프면 저 더 먹어야 돼요 뭐를? 배가 고픈 것도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루 세 번을 먹는데 하루 두 번 먹고도 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참는데 하루 한 번 먹고 사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국에 가면 너들 입맛을 일정 못 맞춰주잖아. 지금부터 이제 미국 입맛을 맞출 수 있는데 저도 너희들 입맛을 못 맞춰주잖아. 아까 그냥 맞출 수 있는. 아니 근데 맞춰줄 수가 햄버거 없어. 짜르르 치즈. 그러니까 못 맞춰줘. 미국에 원료자. 그러니까 지금 밥 먹는 것도 시간을. 그리고 너희들 힘들다고 중간에 안 가느냐? 아니야. 힘들수록 더 끌고 가. 그럴 건데. 그럼 안 힘들게. 그거 왜 그럴까? 아니,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갈 건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골부리까지 너들. 네, 못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근데 골부리 봤자 어차피 갈 거 왜 골을 부여줘 힘들게.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너희들이 골부리잖아. 그거를 고쳐가져 와.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낮에 고생을 안 하면은 밤이 되면 잠을 안 자. 시차가 바뀌어서 낮에 강행군을 해야 돼. 강행군을 그래야 밤에 잠을 자. 저는 낮에 엄청 피곤하기 때문에 밤에 잠이 엄청 안 와. 이제 밤하고 반대로 바뀌니까 달라져.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여러 사람이 지금 몇 식구에 거 가면 몰라. 거 가면 열 식구요? 우리 다섯 식구 하나? 왜? 그거 다시 열 식구네. 열 식구. 네. 열 식구가 살아가는데 한 사람 때문에 아홉 명이 희생하면 안 되잖아. 왜냐면 쟤 배고프다 그러고 얘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아홉 명이 그 얘가 배고프다니까 아홉 명이 다 지금 때가 안 됐지만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일 없는데요. TV에서 많이 희생을 아니 그럴 일이 있지. 왜요? 희생하면 고마운 거지. 고마운 게 아니라 그러면 계획이 다 안 맞아. 시간 그 계획이. 근데 그때 안 먹으면 되잖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 다 조정해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 양보, 둘 양보, 셋 양보 하면은 제가 가기 싫어하니까 안 가야 되는 아홉 명이 다 DC를 못 나가. 양보를 안 하지. 어? 근데 아니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탈락자를 잡아 끌고 가야 돼. 그래야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아홉 명이 다 구경도 못 할 수 없잖아. 그 사정은 말이야. 계속 생겨. 하나 생기면 둘, 셋, 넷, 다섯 개. 공경이는 쟤는 체력이 단련돼 있어서 쟤는 그냥 가. 공경아. 공경아. 공 던지고 달리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4시간, 5시간 끌고 가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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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지. 얘는 어떨까? 그럼 냉장 사람이 냉장고에 들어. 얘는 잠택이라서 잠만 냉장고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없겠네. 민영은 잠꾸러기. 그건 차 안에 저기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보편적으로 진짜? 다 견디는 거예요. 너만 그런 데 대한 저항력이라 그래. 저항력. 면역력이 없는 거야. 그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거.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치즈하고 불고기하고 두 가지잖아. 응. 치즈 불고기. 이거는 왜? 이쪽이 불고기지? 응. 이거 좀 봐. 이거 찍고. 아니 잡아. 이게 있었네.
치즈 하나, 불고기 하나 그렇게 먹어야 돼요. 네. 맛있냐 이거는? 애들 이런 건 좋아해. 여기요. 기름 많이 썼어요. 이런 여러 가지 재료 있는데 참기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원래 안 써? 소스 같은 거 없어요. 그 아무것도 안 들었네. 원래 그러냐? 원래 핫소스도 있는데. 맞아. 치즈 그거요. 왜 안 들었지? 좋아요. 원래 이거 핫소스. 그 치즈 분말가루랑 피클. 너는 지금 치즈 먹었니? 네. 너는 이거 먹어 이거네. 국 없네 원래. 아이고. 앞이 안 주실 것 같은데. 아, 안 주진 않지. 돕는다고. 안 주진 않지. 내 껍데기 먹을 사람 없지. 안 줘. 그래서 제가. 김치 먹을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부터 덜어놔야 될 것 같은데? 뭐에다 덜어놓냐? 아! 어, 괜찮아? 아, 이거 그냥 먹지. 그렇게 작은데. 김치는 있어도 될 것 같아. 자, 여기다 김치를. 아! 아, 또 있어도 그렇게 하면. 바로 지금 바로 찾았어요. 신김치, 이거 누구 김치예요? 이거 눈의 김치 아니요? 누구? 이거 대구 걸 거야 아마. 어? 대구. 김치 의무적으로 하나 빼서 세 개씩 먹어. 김치 안 먹고 먹으면 못 써. 야, 괜찮네. 나 먹었다 봐. 경치 좋네. 맛있어. 김치 좋아. 나 좀 기대다가 좀 물렁물렁한데? 자기 거 남기기 할게요. 네. 커. 저 지금 두 개 먹었어요, 두 개. 내일은 콩국수, 칼국수 둘 중에 하나예요. 칼국수. 메뉴가. 모레는 롯데리아 햄버거. 그럼 배는 뭐 먹을까? 아, 세 개다. 야, 김치 세 개 먹어. 네. 희원이도 김치 세 개 먹어. 네. 피자하고 이거하고 어울리는 음식이냐? 응? 이거 먹고 우유 먹진 않을 거지? 우유도 또 먹을까?